오늘은 이제 오사카 2일차고요. 교토를 갔다 올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침 10시쯤 됐어요. 주살 거예요, 가려면. 근데 제가 계획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길에 커피 한잔 먹고 천천히 가볼 생각은 하지 말까? 제가 예전에 교토를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동전을 던진 다음에 빌고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뭔가 돈 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돈낼때 손을 이렇게 훔쳐왔거든요. 남들 돈 내고 그 사람이 손을 빌리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뽑기를 했는데 제가 뽑는 거마다 대흉이 나오는 거예요. 대흉, 대흉, 대흉. 친구들이 너그발 받았다. 무슨 벌이야? 이랬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남의 소원 안 뺏어야겠다. 이 호텔은 뷰가 참 좋아요. 제가 여기 호텔을 급하게 예약했거든요. 5일 전? 왜냐면은 요새 일본은 사전 입국 뭐 그런 걸 해야 돼가 입국에 뭐 체크 같은 걸 해야 돼가지고 그걸 하려면은 필요하대요. 숙소가. 그래서 급하게 예약한 건데 보실까요? 블라인드로 올려볼게요. 올리면 무슨 대학교 뷰가 나옵니다. 지금 학생들 학생? 학원인가? 뭐 수업받고 있고. 그래서 5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호텔인데 급하게 한게 있다 보니까 어이없는 호텔 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좋아요. 적당히 로컬 느낌 나고. 여행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그날그날 편집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저는 항상 처음 시도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몇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는 그날그날 기록된다는 점. 나쁜 거는 노트북이 무거우면 힘들다는 점. 여행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호스피터 일본 오사카 쪽에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 오사카에 있는 키타노 호스피털이란 병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합병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규모가 엄청 크네요. 나는 병실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좀커 보여요. 건물도 좀 크고. 특이한 점은 지금은 토요일 11시쯤인데 애초에 토요일 근무는 잘안 하나 봐요. 우리나라는 토요일에도 환자가 줄서 있거나 거의 엄청나게 많은데 토요일에 환자 한 명도 없고 토요일에 오는 환자들의 가는 창고 같은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사람이 적더라고. 한두 명? 혹은 세명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병원 앞에 차도 없고 예전에는 어디 나라를 가면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생 때는 대학교를 가서 노벨상을 많이 받은
그런 대학교를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한 번씩 좀 가봅니다. 막 여러 군데를 가보는 이유는 제가 그 나라 문화에 뭐 병원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궁금하잖아요. 마치 고고학자들이 그 나라 유적지를 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이런 병원 크기, 병원에 그냥 딱 봐도 조용한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보는 게 조금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규모를 좀 다시 한번 찍어보면 약간 이렇게 구타원, 반원 형태로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병원이 제가 몇인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6인실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원래는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토를 가볼까 했는데 교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가보고 싶었던 이제 일본의 병원들을 쭉 보는 거죠. 평일에 왔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주말에 이 생각이 나가지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평일에 있는 병원의 모습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한데